안녕하십니까. 공급을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괜찮은 논가스 용접기 200GB에서 더 신형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기존 200GB의 용접기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사용해보시고 후기도 좋다고 남겨주셨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사용하기 편리해지고 그리고 사용 범위도 넓어진 200GP라는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되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직접 용접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거든요. 일단 모델은 MIG-200GP라는 모델로 새롭게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다이얼 조작 버튼에 전부 다 한국어로 직관적으로 각 모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 모델의 경우 모재에 따라 다양한 모드가 많이 생겼는데요. 일단 미그 모드에서 스텐 논가스 모드, 그 다음에 철 논가스 모드, 그 다음에 CO2 0.8, 그 다음에 CO2 0.9, 그 다음에 알루미늄 1.0, 그 다음에 알루미늄 1.2 이렇게 지금 미그 모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 용접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 티그 용접 가능하고요. 펄스 미그 용접까지 가능한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자, 요게 제가 작년에 한번 촬영을 했었던 200A의 논가스 용접기 200GB라는 모델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A의 용량을 가진 논가스 용접기 자체가 한 요정도 사이즈는 됐었습니다. 근데 크기가 거의 한 반 정도로 줄었고요. 무게도 기존 13kg에서 8.6kg로 거의 반 정도 수준으로 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뒤에 보시면 이 새롭게 출시한 200GP 모델을 총 5대를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5대를 준비를 해놨냐면요. 용접기 5개, 트루컬러 용접면 10개. 총 15분께. 이야... 새롭게 출시한 200GP의 기능이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각 모드별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둔 거고요. 물론 지금 일반 아크로 사용하는 모드는 빼두었습니다. 너무나도 다 잘 아시니까. 그래서 각 지금 모드별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기존 모델과 다르게 들어가는 버튼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드를 직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의 성능이 어떤 모재까지 어떻게 용접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평소에 또 괜찮은 논가스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논가스 용접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분명히 또 도움이 될 거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직접 테스트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분을 모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자주 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200GP라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네. 직접 사용하는 것까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네. 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와이어스 프로를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00파이, 200파이짜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동성이나 무게나 이런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를 했습니다. 논가스 서스 용접 프로그램도 별도로 넣어놔서 사용할 수 있게 쉽게 해놨고요. 알루미늄 펄스 미그 용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가 정도의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200GP의 특징적인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5kg 와이어 200파이 스풀에 그다음에 1kg 100파이 스풀 둘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릴 샤프트를 지금 보시면 이걸 빼시고 바로 1kg짜리 100파이짜리 스프를 사용하시면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GP는 가스를 사용하냐, 논가스를 사용하느냐, 리프트 티를 사용하냐에 따라 출력단의 극성을 변경을 시킵니다. 극성 변경 방법은 측면에 저희가 표로 붙여놨고요. 일단은 미그하고 CO2, 서스 논가스는 그림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스틸 논가스는 두 번째 그림처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리프트 티그는 아래 두 번째 그림에 해주시면 됩니다. 아크 용접은 맨 우측 그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즘은 서스 논가스 같은 경우는 코치가 플러스 극성 걸리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극성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그때 참조해서 와이어 특성상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논가스, CO2 가스, 알루미늄 펄스 용접, 아크 용접, 리프트 티그 해서 각각 용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스틸 논가스 용접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전원을 킬 거고요. 자, 스틸 논가스 두 번째 켜져 있고요. 미그 선택되어졌고요. 얘는 시너지 모드입니다. 보시면 절 앞과 절 유가
같이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전압을 좀 미세 전압을 맞추고 싶다. 자, 제가 100A를 용접할 겁니다. 101에 18V 용접을 할 건데 용접을 하다 보니까 전압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압을 낮추려면 미세 전압 들어가서 얘만 예를 들어서 1V 낮춘다 그러면 17V로 떨어집니다. 다 좀 기다려 보시면 101에 17V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전압이 낮다 그러면 요거로도 올려 보시면 19V까지 올려갈 겁니다. 아크 특성은 플러스로 올라가게 되면 아크가 넓게 퍼지면서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 거고요. 마이너스 값일 때는 용입이 깊어지고 비드폭이 좀 좁아집니다. 그런 느낌으로 제어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보통은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그냥 0에다 놓고 사용을 해주시고 전압만 제어를 해서 사용을 해주십시오. 기본 구성품이 토치 케이블은 4m 구성되어 있고요. 버스 케이블은 2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100 트로 자동 용접면을 제가 출시를 했습니다. 앞에가 마스크를 쓰거나 해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보호가 잘 되고요. 가리질 않습니다. 색깔 자체도 트루 컬러이기 때문에 좀 자연색 가깝게 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용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재는 철 4T짜리고요. 철 한 8T 정도 됩니다. 좀 두껍게 필렛으로 용접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방금 그 촬영된 영상에서 트루칼라 화면을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좀 더 자연색에 가깝게 촬영이 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철 논가스 용접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스텐 논가스 용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사님. 네. 근데 원래 200A급의 논가스 용접기는 원래 스텐 용접이 되었고 근데 100A의 논가스 용접기에는 스텐 용접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죠? 기존에 유통됐던 논가스 네. 와이어 자체가 네. 저전류대에서 아크 특성이 전혀 안 나오는 현상이 생겼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네. 저전류대에서도 스텐 용접이 가능하게끔 아크 특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만약에 기존의 브랜드를 불문하고 네. 100A급의 논가스 용 용접기를 가지신 분들이 용접법만 요것만 사용하신다면 스텐 용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합니다. 와, 이게 그러면 지금 금액이 얼마인가요? 만원 후반대 판매하고 있습니다. 1.0T, 1.2T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전문 용접보다는 네. 생활 용접 계열로 지금 하도록 여기에도 요 용접봉이 장착이 된 건가요? 장착돼 있고요. 네, 좀 작은 걸 사용해서 장착을 좀 해놨습니다. 자, 모드는 위그 모드로 가셔야 되고요. 스테인리스 논가스 연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와이어는 이 극성 이 변한데도 어느 정도 용접은 됩니다. 스텐 같은 경우 아까 철 같은 경우는 토치 극성이 꼭 마이너스를 갔어야 되지만 현재 요 출시된 스텐 와이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극성도 가능하고 플러스 극성도 가능합니다. 약간 용접 특성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용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텐 ET 용접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치가 마이너스 극성일 때 지금 용접을 해드린 겁니다. 플러스 극성일 때 한번 더 똑같은 모재 두께를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는 토치가 플러스 극성일 때 된 겁니다. 토치 극성이 마이너스일 때였고요. 플러스일 때입니다. 전류 전압은 동일하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 다 용접은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두꺼운 걸 용접하겠습니다. 지금 모재 두께가 4T 정도 되고요. 좀 버겁긴 하겠지만 좀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4T 용접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은 알루미늄 펄스 용접하고 일반 미그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데 토치가 제가 바뀌었습니다. 토치를 길이를 3m로 줄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3m 이상 4m가 넘어가게 되면 송급이 어렵습니다. 알루미늄 워낙 연질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하실 때는 3m 정도급의 토치를 별도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 안에 일반 스프링 라이너가 아닌 이런 카본 라이너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가스는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사용하실 때는 알곤가스 100%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유량은 10L에서 15L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알루미늄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미그에서 용접이 가능하고요. 펄스 미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미그는 CO2처럼 DC 출력에서 용접하는 거고요. 펄스 미그는 펄스로 구현돼서 용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미그에서 와이어 1.2 일반 DC로 용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재 두께는 알루미늄 3T입니다. 맞대기보다는 약간 겹치는 느낌으로 용접을 할 거고 펄스하고 펄스 아닌 거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좀 확연히 느끼실 겁니다. 자, 이것이 현재 DC 용접이고요. 펄스로 바꿔서 알루미늄 1.2 선택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펄스 용접은 펄스 음이라고 하죠. 띵거리는 느낌 소리가 들 거고요. 비드 모양하고 클리닝 된다고 하거든요. 이 가쪽으로 하얀색 부위 이런 부위들이 좀 달라 보일 겁니다. 자, 좀 더 두꺼운 걸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재 두께 6T짜리입니다. 제가 필렛으로 해서 용접을 할 거고요. 펄스는 최대 160A까지만 올라갑니다. 참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1.2 와이어일 때. 야, 이사님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네. 용접면 아래서 보는 거랑 용접면을 벗겨서 보는 거랑 진짜 비슷하네요. 그쵸. 그래서 트루컬러입니다. 네. 160A인데 두껍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용접이 가능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비드 모양이 네. 미드나 펄스에서 차이가 나네요. 맞죠? 맞습니다. 펄스는 와이어를 미리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줍니다. 일반 DC는 와이어가 모재에 부딪혀서 몽을지고 그게 툭 떨어지는 방식이고요. 조건들이 좀 다르고 일반 DC에서는 전압이 높지 않는 이상은 스패터들이 좀 튑니다. 많이 일반 펄스에 비해서. 알루미늄 용접은 펄스를 쓰는 이유가 비드 자체가 일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용입의 깊이가 전체적으로 일정하고 비드 폭도 보시다시피 높습니다. 일반 DC 용접은 보시면 좀 좁고 좀 거칠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용입 자체가 좀 들쭉날쭉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보통 알루미늄 용접하실 때는 펄스 용접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루미늄 보셨고요. 다음 영상은 가장 기본적인 CO2 와이어 가스를 걸어서 일반 철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이어는 0.9mm 들어가 있고요. 가스 제가 틀고요. 압력은 3kg, 3바 정도 걸어놓으시면 되고요. 얘 유량은 보통 5에서 15 정도 사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전류대에 따라 좀 다릅니다. 미그 선택하시면 되고요. 와이어는 솔리드 연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연구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철판 각파이프인데요. ET입니다. 그래서 용접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O2 가스를 사용하시면 용접성 자체를 좀 더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 리프트 디그 바로 아크 용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프트 디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고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모재에서 뗀 상태에서 스타트를 할 수가 없고요. 보시다시피 토치 스위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네. 정말 애를 먹었는 게요. 네. 이 논가스 용접기에 알곤 네. 용접 네, 예. 이게 된다고 하셔서 전부 다 이게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100% 네. 예, 예. 근데 막상 이렇게 알곤 토치를 주문해서 받아보면 스위치 방식이 아니라 모재에 대어서 스타트하는 방식.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고압이 없는 방식에서 스타트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크래치 방식이라고 해서 긁는 방식이에요. 네. 이렇게 긁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네. 저희처럼 리프트 디그라고 해서 못 됐다가 일으키면 아크가 일어나는 방식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알곤 스위치 있는 거는 아크 발생 방식 자체가 허공에서 뛴 상태에서 고압으로 이그네이션 시켜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네. 근데 전문적으로 알곤 용접만 계속 하신다면 전용 알곤 용접기를 따로 구매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체결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토치는 마이너스 극성에 연결을 해야 되고요. 네. 플러스에
접지 어스 연결하시면 됩니다. 얘는 용접기 내에서 쏘리 열고 닫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가스 라인을 다이렉트로 가스 병 레귤레이터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알곤 유량은 보에서 5에서 10 정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가스를 열고 닫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 보시면 여기 토치에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그시면 여시면 이걸로 가스를 미리 열고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네. 리프트 티그라고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리프트 티그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용접 전류만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조절되지 않습니다. 80A 정도 넣고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스를 여시고 가스장 모조를 댑니다. 일으키면 아크 일어납니다. 자, 이해하셨죠?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밸브 열고 가스 연 다음에 타스텐 대고 아크 일으켜서 용접을 쭉 할겁니다. 이렇게 티그는 용접을 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리프트 티그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잠깐 티그 용접을 해야 될 곳에 사용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MMA 아크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하고 역시 마찬가지 전류 조절하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아크하고 리프트 티그는 출력 전류가 190A입니다. 야, 진짜 이사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섯 가지 모드를 하나씩 다 설치를 해서 보여주셨는데 엄청난 수고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좀 긴 시간을 가지고 다양하게 좀 더 좋게 영상도 또 만들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또 위더스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네. 또 자세한 영상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또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MIG-200GP라는 P가 플러스라는 뜻인가요? 펄스입니다. 아, 펄스. 지금 크기도 작아지고 성능은 좋아지고 키가 편해지고요. 금액은요? 금액은 40만원대 후반대. 아, 그럼 종전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좀 괜찮은 용접기를 찾으시는 분들 혹은 논가스 용접기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사드리기 전에 네. 저희가 오늘 촬영한 네. 장비 5대 그거다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트루컬러 용접기 5개 트루컬러 용접면 10개 총 15분께 예.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또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 둘 셋 위더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